와, 캠퍼스 멋있는데? 아, 빨리 입학해서 남자친구랑 걷고 싶다. 안녕하세요. 예비부님들 맞으시죠? 맞아요. 으이그, 벌써부터 교내 데이트 상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에이, 맞으면서. 근데 저희 캠퍼스 너무 예쁘죠? 맞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쵸, 그쵸. 우린 그린 캠퍼스라고 자랑하곤 해요. 자, 자, 달콤한 상상은 조금만 있다가 하고, 지금부터 저희 재학생들이 예비 후배님들에게 교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삼육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건데 같이 가실까요? 좋아요. 삼육대학교의 첫 번째 자랑. 삼육대학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선정됐어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란 대학 교육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해서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말해요. 그러면 삼육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전공대예요? 전 문과인데. 에이, 그럴 리가요. 삼육대학교의 전교생은 전공 불문,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부터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받고요. 전교생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데이터 과학, 딥러닝 등 깊이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대학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바로 소프트웨어 건강과학 특성화 연계 전공이 있다는 점이에요. 삼육대학교가 자신있어 하는 건강과학 분야에 AI,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목시킨 거죠. 와, 전교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와, 저는 문과지만 소프트웨어 교육 진짜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둘 다 중요하다던데? 오,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맞아요. 그 뉴스 보면은 뭐 하드웨어, 반도체, 소부장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죠. 지금부터 삼육대의 두 번째 자랑, 반도체 들어갈게요. 삼육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이어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에도 선정됐어요. 능력자죠? 삼육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융합형 인재 양성에 진심인데요. 그래서 여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반도체 소부장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어요. 근데 꼭 인공지능 융합학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반도체 분야를 경험해볼 수 있나요? 그럼요. 특정 학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면 문과생한테는 얘기를 안 꺼냈겠죠? 앞서서 삼육대가 융합형 인재 양성에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육대는 우리 학생들의 가능성이 하나의 전공에만 제한받는 걸 아주 싫어해서 전공 간 문턱을 팍팍 낮추기 위해 마이크로 전공 제도를 도입했어요. 자신의 주 전공에 상관없이 데이터 사이언스, 반도체, 바이오 등의 마이크로 전공 수업을 듣고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복수 전공, 융합 전공 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죠. 오, 전 그럼 경영학에다가 반도체를. 자, 그런데 이런 융합형 인재가 국내에만 갇혀 있으면 좀 답답하겠지? 우리 한번 나가서 놀아볼까? 자, 우리의 시야를 넓혀볼 시간. 삼육대학교는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해외 자매 대학에서 학점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세계 곳곳의 대학과 교류 중이라 마음껏 골라 외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꿀이죠. 와, 저도 진짜 한 학기만이라도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겨우 한 학기만? 에이, 그러면 우리 삼육대학교는 좀 섭섭하죠. 해외에서 공부만 잠깐 하고 오는 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K-MOVE School, aka 해외 취업 집중교육 프로그램. 삼육대는 미국 해외 취업을 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수료 학생에겐 우량 기업과의 1:1 매칭도 해주고 취업 후엔 현지 자본까지 쭉 케어해주는 체계를 갖췄죠. 이 정도는 돼야 삼육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죠. 그럼 창업은요? 창업도 궁금하다고요? 삼육대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에요. 특강이면 특강, 정보면 정보, 인맥이면 인맥.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비전과 열정으로 창업 무대에서 훨훨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있어요. 와, 정말 학업과 취업 걱정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저는 워라벨, 아니 스라벨도 중요한데 뭐 대학생활의 낭만이라던가. 그래요.
우리 공부 취업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한번 대학 생활의 낭만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학 생활의 꽃은 동아리지. 댄스! 기타? 영상? 취업? 동건이 뭘 하고 싶니? 어? 저는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은 없나요? 어떤 운동? 농구? 수영? 골프? 스쿼시? 배구? 36대엔 다 있다고. 자, 공부와 운동의 에너지를 다 쏟았다면 이제 재충전을 해야겠죠? 36대가 국내 대학 중 최초로 기숙사 제도를 도입한 대학이라는 거 몰랐죠? 생활교육원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른바 창의적인 공동체 교육을 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스포츠 같은 문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전공을 연계한 사회봉사 교육, 그리고 그룹 스터디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36대학교 생활교육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재충전할 수 있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36대학교가 아끼지 않은 것 또 하나 아주 큰 건데요. 바로 장학금. 36대학교는 3년 연속 수도권 대학 중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36대 플렉스. 멋있죠? 오늘 36대 투어 어땠어요? 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36대 와서는 마음껏 공부하고 또 마음껏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조심히 들어가요. 아, 근데 오늘 투어한 거 외에 더 궁금한 거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36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요. 그럼 저희 진짜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 꿈을 이룰 수 있다. 36대학교.